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팔광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현안 토론회가 오늘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의 재개발 상황과 핵심 광물 자원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뚫린 영월의 옛 텅스텐 광산입니다. 한때 연간 4천 톤의 텅스텐을 생산하던 광물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당시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채산성 악화로 1992년 채굴이 중단됐습니다. 끝없이 길게 이어진 광산 터널. 벽을 따라 반짝이는 광맥이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필수 광물인 텅스텐입니다. 추정 매장량만 5천만 톤. 앞으로 60년은 캘 수 있는 양입니다. 암석 속 텅스텐 함량도 0.44%로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중석, 그 핵심 밑에 더 그 정도로 중요한 핵심 광물인 몰리브덴도 부전하고 있는 게 벌써 확인되었습니다. 광산 재개발이 시작된 건 3년 전. 벌써 1,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화물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이 2km가 넘는 갱도를 만들었습니다. 광산 터를 정비하고 주변 도로도 보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업적인 채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텅스텐 선광 공장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광석 원물이 나오면 이곳에서 그 안에 담긴 텅스텐을 추출해 고함량의 전광을 만들어냅니다. 연계 사업도 추진됩니다.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 핵심 소재 산업단지 조성이 대표적입니다. 또 석탄 경석 활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 광물로 여기를 개발해낼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 이런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점 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폐광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폐광지. 이번 광산 재개발 사업의 성패에 따라 그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